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 오늘은 그 디얼트에서 나오는 충전 예초기 제품인 DCM5713 이라는 이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초기라고 하면은 이제 연료 주입하고 막 엔진이 돌아가는 그런 예초기들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예초기는 배터리를 끼워서 전기로 작동하는 예초기 제품입니다. 엔진 예초기는 이제 힘이 좋고 무게가 무겁기도 하고 휘발유로 엔진을 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음이 크고 이제 매연이랑 냄새가 많이 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사용 방법이나 관리 방법도 비교적 까다로운 편입니다. 반면에 충전식 예초기는 무게도 비교적 가볍고 소음도 엔진 예초기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이고요, 매연이나 냄새도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으로 돌아가는 예초기보다 이 충전 예초기는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억세고 질긴 풀은 잘 안 잘라지는 그런 부분을 단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엔진 예초기는 주로 억센 풀이 많이 나 있는 넓은 면적의 공간을 오랫동안 작업을 할 때 적합할 것 같고요, 넓지 않은 공간을 가볍게 작업하시는 분들은 충전 예초기를 사용하시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묘 같은 데 가서 가볍게 벌초하는 용도라면은 충전 예초기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 충전 예초기 DCM5713 요 모델을 간단하게 조립을 한번 해보고 다 다른 날을 어떻게 교체하는지, 날 교체하는 방법까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충전 예초기들은 조립해야 될 파츠가 엔진 예초기에 비해서 확연히 적고 단순한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초기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조립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구성품부터 훑어보고 넘어갈게요. 충전 예초기 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 커버, 그리고 만조가 들어있고요, 날, 예초기 날인데 이제 나일론 줄로 되어 있는 예초기 날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조립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안전 커버를 여기에다가 맞춰갖고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 다음에 별렌치 T25짜리를 쓰시면 딱 맞거든요. 네, 안전 커버를 결합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만조를 검은색 홈 모양에 맞춰서 만조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 예초기 날 뭉치를 꽂아서 돌려서 이제 부착을 해주시면 되는데, 돌리는 방향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조립이 끝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본체가 절반이 나눠져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 이거를 이제 합쳐줘야지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는 데랑 부분이 딱 일치가 되도록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파이프를 끼워 넣어 주시는데, 파이프를 끼워 넣으실 때 손잡이를 살짝 당겨 주시고 파이프를 끼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딱 소리가 날 때까지 꾹 눌러서 끼워 주세요. 딱 소리가 나거든요. 딱 소리가 나게 끼워 주셨으면은, 자, 이 부분에 이 너트 있는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꽉 조여 주시면은 이렇게 사용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깨끈을 고리에다가 걸어 주시고요, 이렇게 매고,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기본적인 작동 스위치를 한 번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이 위쪽에 있는 스위치가 위쪽으로 하면은 로우, 아래쪽으로 하면 하이거든요. 자, 이 로우인 상태에서는 5100rpm으로 회전하면서 저속으로 돌게 돼 있고, 하이로 놓으면은 5500rpm으로 좀 더 고속으로 돌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도로 세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작동하는 방법인데, 그냥 당기면은 당겨지지 않게 돼 있어요. 이 아래쪽이 작동 레버고 위에 쪽이 안전 레버인데, 이 안전 레버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살짝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엄지로 밀고 이렇게 눌러주신 상태에서 작동 레버를 당기면은 작동이 됩니다. 안전 손잡이 누르고 그 다음에 작동 레버 당기면, 네, 이렇게 작동이 잘 되죠. 네, 여기까지 기본적인 조립 방법이랑 간단한 기본 사용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날을 교체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을 교체할 때는 먼저 이쪽을 보셔야 돼요. 이쪽에 이렇게 U자로 홈이 파인 부분 보이시죠? 그 안쪽에 보면은 지금은 그냥 은색으로 보이는데, 이 날 뭉치를 돌리다 보면은 홈이랑 구멍이 검은색으로 바뀐 부분 보이시죠? 자, 그 부분에다가 꼬챙이를 넣어서 구멍을 꽉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날뭉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줄을 가는 방법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줄이 이렇게 세 개 가 있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 부분에 뭐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눌러갖고 벌려주시면은 이렇게 뚜껑을 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 거라서 이 안쪽에 줄이 많이 감겨 있는데, 쓰고 하다 보면은 줄이 아마 거의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 줄을 빼고 새 줄을 감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있었던 줄을 일단 제거를 했고요, 화재 예초기 줄이거든요. 이걸로 한번 그 줄 교체하는 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빼서, 자, 적당히 여러분들이 쓸 만큼
자, 이렇게 따르시고요. 얘도 다시 조립을 해놓습니다. 네, 뭉치도 일단 이렇게 조립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줄이 들어가는 은색 구멍 있죠? 이 은색 구멍이랑 실적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위치가 같아지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예초기 줄날을 이 구멍으로 이렇게 관통을 시켜주세요. 자, 그 다음에 줄을 이렇게 쭉 빼서 이 양쪽으로 나와 있는 줄 길이가 같아지도록 맞춰주십시오. 자, 이렇게 줄 길이를 맞춰주셨으면은 아래쪽 판 있죠? 이 아래쪽 판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눌러서 감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만조를 끼워 주신 다음에 이 날뭉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주시면은 이렇게 날 교체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날 교체는 완료가 됐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날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뭐 상처가 나거나 기스가 나거나 닳거나 그러면서 이제 절단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때 이제 이 안에 감겨 있는 새 줄을 어떻게 바깥으로 빼내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안쪽에 있던 예초기 날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자, 이 상태에서 예초기를 돌리면서 바닥에 탁탁 쳐주시면은 자, 이렇게 돌리면서 탁탁 쳐주시면은 길게 나온 부분은 자동으로 잘려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디월트의 충전 예초기 DCM5713의 기본적인 조립이랑 간단한 사용방법, 그리고 날을 교체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충전 예초기는 엔진 예초기보다 조립 방법이나 사용 방법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가볍게 성묘 가서 이제 벌초용으로 예초기를 찾으시는 분들은 충전 예초기 쪽으로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DCM5713 이 모델은 배어툴 제품이었어요. 배터리를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 모델이었는데 이 모델이 한 20만원대 정도니까요.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히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